나 소스 만들게. 네. 참 여기 지방 안 먹는 애 있지? 네. 걔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아, 몸 빼야 되는 거지? 딸기잼 안 되지? 그냥 소스 없이 가면 더 낫잖아요, 아니야? 케첩도 설탕이 있어요. 케첩도 설탕이 있어요. 그 아이는 소스 없이 나갈게요, 셰프님. 그냥 위에다 이러면 소량만, 네. 걔는 조금 소스 아예 빼고. 우리 메뉴 한번 체크해 줄래? 네. 지금 장조림 덮밥에서 밥 해야 되고요. 밥이랑 스크램블 해야 되고요. 장조림 재우고 계시고. 유부 주머니 지금 3분의 1만 만들어서 3분의 2 만들어야 되고. 그다음에 바로 닭 완자꼬치 만들고. 감자 오면 옹심해야 되고. 과일은 아직 화채가 안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. 크게 진전이 없는 것 같다.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아. 와, 덥다요, 그렇죠? 어, 진짜 더워요. 아, 더워지. 어, 이렇게 바쁜데 왜 배가 고프나? 몇 개나 됐을까 지금? 유부지옥이래 유부지옥. 아 이거 터졌다. 이거 탈출하고 싶다. 따로 놓고 퍼주고 위에 살짝. 아 허리야. 수박은 약해. 아 허리야. 수박은 약해가지고 아 주머니가 진짜. 아, 눈이 모... 아. 눈이 모일라 그러지. 이거 한 판 더 재워야 되나요? 와 여기 눈이 이렇게 부시냐?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고 있다, 우리가. 장조림이다. 여보, 아직도 속이 안 익었어. 와, 아쉽다네. 미리 잘라서 넣었어. 아, 큰일 났다, 이거. 이런 속도로 가면 힘들 텐데. 고기도 비상이네. 고기는 비상이 아니고 고기 비쌈. 고기 비쌈. 아, 고기 비쌈. 고기 비쌈. 고기 비쌈. 고기 비쌈. 아니라고 왜 안 웃어? 못 알아들은 거야? 그 유부에 대한 짜증이 나고 있어서. 와 근데 진짜 힘든다 이거. 야 우리가 다 유부남들이네. 죄송합니다. 아 내가. 아 저 갑자기 확 김 빠지네. 유부한다고 유부남. 아, 유부남들아! 예! 유부 몇 개 만들었어, 지금? 유부 몇 개 남았습니까? 유부 한 150개 정도? 150개? 네. 오, 그래도 빨리 간다. 예. 100개만 더 내야지, 100개. 야, 진짜 이거 딱 유부만 끝나면 난 자유!
날아다닐 것 같은데 지금. 근데 안 끝났어요. 와 유부지요. 감자 아직 안 왔다? 네. 시전. 아 큰일 났다 감자 비상. 와 감자 진짜 큰일 났네. 감자 생각도 안 했네 감자 비상은. 아 한국 같았으면 전화 한 통이 금방 오는데. 웅심이 여기다 갈까? 네 저식분. 이제 육수. 육수 좀 안 채워야지. 아, 진짜 감자가 비상이네. 감자가 비상이야, 셰프님. 과일도 썰어야 되는데, 찍어야 되는데, 참. 오, 딱 좋아. 오, 멸치 잘 말랐다. 셰프님, 다시마도 있습니다. 다시마? 네. 어딨지? 아, 여기요, 셰프님. 언제 오냐 감자 큰일 났다.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감자 과일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빨리 와. 일단 할 거 최대한 다 해. 네. 지금 과일 안 오고. 과일 잠깐만. 감자 안 오고. 감자 과일. 아이들이 우리의 정성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. 아... 아니 아이들이 감자가 안 온 걸 알았으면 좋겠다. 감자가 안 왔대. 장님 저 여기서 완자 만들게요. 네 완자 갑니다. 얘는 고정을 시킨 거야? 바꾸는? 아니요. 고정 안 시켰어요. 차세대 MC 아저씨. 왜 이렇게 말이 없어? 차세대 MC가 유 싸는 사람이 어딨어요? 아, 미치겠다, 진짜. 이게 자리를 잘못 잡았어. 아니야. 저 좀... 야, 여기도 이거 해. 아, 눈알이 빠질 것 같아, 지금. 아, 이거 우리도 숙자수 하는 것 같은데, 지금. 진짜. 여기도 쉽지가 않아요. 아. 이거만 끝나면 날아다닐 것 같은데. 빨리 끝내. 거의 다 끝나가요, 끝나가. 형. 아, 남창이 자리 잘 잡아가지고. 형, 잔소리 하지 마고 열심히 해요. 이게 또 뭐야? 아, 양쪽에 지금 외국인들하고 타이틀. 강씨요, 강씨. 강씨야? 강씨야? 너 갑자기 말 잘한다. 그러니까. 아, 뭐 더 말 잘할 때는 말 잘해요. 아, 강스틴 오셰프 아니에요? 야, 강씨! 강스틴 오셰프. 강지. 강지. 이뻐. 너무 예뻐요. 오, 만화에 나오는 고기 같아요. 어? 만화에 나오는 고기 같아요. 고인들이 먹는 그 만화의 그림, 그 갈비. 맞아요. 딱 애기들 먹기도 이게 좋을 것 같아요, 셰프님.